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 유럽종 완숙토마토 준비해봤습니다. 토마토를 사온 상태 그대로 보관할 경우 쉽게 물러져 있거나 상한 상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완숙토마토의 팁부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보관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완숙토마토는 껍질이 두꺼우며 속이 단단해 보관이 용이하고 영양소가 높아 조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토마토입니다. 이런 장점으로 보통 시중에 유통되고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토마토 대부분 완숙토마토입니다. 완숙토마토의 정확한 의미는 겉면이 빨갛게 익은 상태의 토마토가 아닌 가지에 매달려 속이 잘 후숙된 상태로 수확한 토마토를 뜻합니다. 혹시 택배로 구매하셨을 때 토마토가 초록색을 띈다고 완숙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토마토는 속이 모두 잘 숙성되고 80% 정도 붉은색이 착색된 상태로 재배 후 유통되는데 유통과정이 짧아지면 색이 완전히 착색되지 않은 초록빛을 띨 수 있으니 후숙해서 드시면 됩니다. 완숙 토마토를 고를 땐 크기와 모양이 일정한 것이 좋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빨간색을 고르게 띄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꼭지 부분에 곰팡이가 없고 만져봤을 때 단단하며 속이 꽉 차서 무거운 것으로 골라주세요. 토마토를 상온에 후숙시키면 색이 빨갛게 변할수록 라이코펜의 함량도 함께 증가되므로 후숙해서 드시길 추천드려요. 토마토를 구매하면 상처나 무른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빈 용기나 박스에 신문지를 깔고 토마토 꼭지 방향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서로 겹치지 않게 넣어주고 바닥 쪽은 가급적 덜 붉은색으로 놓아주세요. 신문지로 덮고 붉은색이 많이 띄는 토마토를 올려주고 뚜껑을 연 채로 실온에서 후숙하여 드세요. 후숙할 때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여름에는 2일에서 3일, 겨울에는 일주일간 보관하면서 가급적 빨리 드시길 권장합니다. 구매한 완숙 토마토가 후숙이 많이 진행된 것은 실온 보관하면 비타민이 감소되고 금방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키친타올로 감싸 용기에 담고 냉장고에 찬 기운이 닿지 않는 야채칸에 넣어 보관해주세요. 토마토 꼭지 부분엔 이물질이나 잔류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꼭지를 먼저 제거해주세요. 볼에 물을 담고 식초 한두 방울을 넣어 토마토를 살살 돌려가며 세척해줍니다. 흐르는 물에 두세 번 헹궈주세요. 토마토 밑부분에 십자로 칼집을 내어 끓는 물에 10초에서 15초 살짝 데친 후 얼음물에 넣고 껍질을 벗겨주세요. 먹을 만큼 소분하여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흔히 맛없는 토마토를 맛있게 먹기 위해 설탕을 뿌려 드시곤 하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설탕과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토마토의 비타민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어요. 완숙토마토는 완전히 익어도 무르지 않고 단단한 특징이 있어 빵에 넣어도 물이 많이 나오지 않으므로 샌드위치, 햄버거용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먹기 전 완숙토마토를 30분 정도 해가 비치는 쪽에 놓으면 라이코펜 함량이 증가해 더욱 좋으며 특히 기름과 함께 섭취할 경우 라이코펜 흡수율이 두세 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열을 가했을 땐 토마토 특유의 맛과 영양이 더 강해지므로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이외에도 좋은 성분이 많으니 건강하게 섭취하세요. 완숙 토마토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